비로 할 거야? 포기하다? 자, 봅시다. 캔스키는 컴플리트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업스트랙 페인팅, 추상화를 완성했어요. 얘기는 뭐였어? 자, the public, 대중이죠? 대중과 예술 비평가들은 글을 블랭크 했습니다. 일단, 비평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비평가들은 보통 뭐예요? 비평하는 거죠. 일단 비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괜찮으면 칭찬하는 거고. 비평가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 없어. 됐죠? 비평가들이 포기를 해? 일단 말이 안 되는데. 자, 계속 가봅시다. 그들은, 대중과 예술 비평가들은 hate, 뒷문장은 앞문장을 지시를 해주는데, 미워했대요. 미워했으면, 얘는 마이너스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은. 그쵸.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는 거절했습니다. Turn away from his art. 멀리하기를 turn away. 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A번의 tear into 세차게 공격 비난하다죠. 세차게 공격 또는 비난하다. 거세게 몰아붙이다. 마구 덤벼들다. 이런 뜻이고요. 기복은 포기하다, 그만두다. 다음에 set off는 뭐야? 무언가를 출발하고 시작하고 착수시키는 거죠. initiating 뜻이죠. 그렇죠? initiate,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델타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가는 거고, 두고 가는 거고, 두고 가다. 자, 그러면 답은 A번이네요. 그죠? A번. 패턴은 P고. 그죠? 아. 문제가 한국말로 주네. 들어간 안녕하신 표현을 쓰세요. 이렇게 한국말로 주는 대학이 중대가 한국말로 좀 보이고 한국말로 주고 나왔고 ARB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 자, 우리는 압니다. 뭘 알아요? 대이하를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 페인풀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는 결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죠? 블랭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됐죠? 그것은 demanded, 요구되어져야만 한다. 블랭크에 의해서 요구되어져야만 한다. 자, 여기 never가 있죠?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요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반대말이죠? 그치? 그냥 주어지냐? 요구해야 한다.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대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블랭크와 블랭크도 대조를 이루고 있어야겠죠. 답은 몇 번? B죠? B. 여기에서 the oppressed라고 쓰면 어프레스트, 억압받는 자죠.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유가 요구되어져야만 한다. 억압자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유는 억압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그냥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억압받는 사람이 뺏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유를.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B번이고요. 패턴은 EC죠. EC. EC. 오케이. 7번에 답 뭐였죠? B. B? 1입니다. 안 풀었어? 자, 잉글랜드는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할 것으로 기대하다, 상상하다, 뭐뭐로 여겨지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be supposed to. 282점을 그들이 첫 번째 이닝에서 득점할 거로 예상되어져요. 첫 번째는 득점하다라는 말이 들어가야겠네. 그 댄스는 무엇과 어컴퍼니. 어컴퍼니가 무슨 뜻이야? 동반하다, 함께 가다, 수반하다, 수반시키다 이런 뜻이잖아. 함께 가는 거잖아. 어컴퍼니가. 그리고 음악에서는 반주를 하다죠. 반주를 하다. 음악에서는 반주하다입니다. 원 블랭크에 의해서. 여기서는 원 곡이겠죠. 원 곡. 그치? 원고. 여기는 악보라는 말이 들어가야겠네요. 오리지널 악보. 그치? 할리토브에 의해 쓰여진 악보에 의해서 반주되어졌다. 자, 다음에 It is thought. 보여진대요. 약 20개의 나라들이 계획한다는 거죠. 약 20개, a score of죠. 20개의 스코어가 20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 score of 하면 20여 개, 20개. 스코어는 이렇게 득점하다라는 뜻도 있고, 20이라는 뜻도 있고, 뭐 성적이라는 뜻도 있고, 악보라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델타. 자, 8번. 자, 8번은 B. B. 예. C. 어려운가? 자, 1960년대에 사람들은 멈췄대요. Two or three times a week. 일주일에 두세 번. 극장에 가는 걸 멈췄다. 극장에 안 가는 거죠. 그쵸. 영화 보기를 멈췄다는 건 극장에 안 가는 거잖아. 자, 그리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TV를 보기 위해서. 대신에 시네마 블랭크는 got shorter. 더 짧아졌네요. 자, 극장에 가는 걸 멈췄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극장에 안 가는 거니까 극장의 줄은 더 짧아졌겠죠. P죠. 그렇죠.
누가 사람이 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영화로 가는 사람들이 줄이 준 거네요. 그죠? 그럼 시네마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계속 읽어봅시다. 그 틀린 컴퍼니는요, 데이아를 리얼라이즈 했습니다. 그들은 파이트 백 해야 된다고. 파이트 백. 반격하다죠. 반격하다. 그들은 뭐 하려고 시도했어? 이것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뭐야? 이것은 반격하는 거죠. 반격하다. 무엇에 의해서? 영화를 만드는 거에 의해서. 무슨 영화를 만들어? 키미와 다르게 보이는 룩 이영칭입니다. 형용사 써야 되겠죠? 자, 항상 애즈, 지우고 말이 돼야 되는 거야. 룩 디퍼런트. 다르게, TV와는 디퍼런트 프롬. 다르다잖아. 무엇과 다르다. 그래서 TV와 가능한 다르게 보이는 영화를 만드는 거에 의해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파이트백이라는 것은 결국 TV의 인기와 맞서 싸워야만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블랙하는 뭐가 들어가야 돼? A번, 퓨즈죠? 퓨즈가 줄, 열, 줄을 서다 이런 뜻이죠. 동사로 쓰이면 줄을 서다, 명사로 쓰이면 줄, 열. 됐죠? 오케이. 패턴은 키고. 요런 형태가 이제 독해에서는, 빈칸 추론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조금만 더. 잘 안 보여? 자, 9번 가봐. 풀었잖아. 푼 거 얘기하면 돼. 비. 잘 풀었네.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뇌 디서더입니다. 계속 나오겠지만 디서더, 무질서죠. 컨디션. 얘는 조건, 상황인데 얘네들이 의학 용어로 들어오면, 의학 용어로 쓰이면 병이에요. 또는 질병입니다. 뇌 질환입니다. 이름 붙여진 거죠. 그쵸? 이름 붙여진 뇌 질환이에요. 독일 피지션, 내과 의사죠. 내과 의사, 알츠하이머에 의해서 이름을 따서 만든 거네요. 그렇죠? 따서 만든 뇌 질환이 알츠하이머 디지즈입니다. 과학자들은 알아왔어요. 많은 것들을 무엇에 대해서? 알츠하이머 질병에 대해서. 그 세기에. 왜냐하면 닥터 알츠하이머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906년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즉 많은 사람들이 어텐션하게 된 거죠. 많은 것을 알았고 사람들이 그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어떻게 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A를 쓸 수도 있었는데 A를 쓰게 되면 pay attention to는 뭐예요? 주어가 to 이하의 관심을 가지고 유의하는 거죠. pay를 쓰면 주어가
알츠하이머를 가지고 유의한 거예요. 그런데 알츠하이머가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의하는 게 아니죠. 그냥 사람들을 끌고 온 거죠. 알게끔 사람들에게 주의를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B번을 써야 됩니다. Draw attention는 뭐야? 이목을 끌다 라는 뜻이죠. 누구누구의 이목을 끌다. 그래서 draw attention to. 됐죠? 얘는 이목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박사가 관심을 끌어온 거기 때문에 비번이 되고, 페이를 쓰면 안 되는 거야. 페이를 쓰면 주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10번은 뭐 신발? 자, 나는 기억합니다. 뭐 할 때를 기억해? 사람과 하모니, 조화, 화합이 있었을 때를. On this site에서, 이 사이트에서. 그러나 지금 나는 it이 가리키는 것은 뭐예요? This site죠? 난 이 사이트 모두가 트래시, 쓰레기잖아. 그죠? 그런데 과거분사 PP로 쓰이면 어지럽혀진, 난잡해진 이런 뜻입니다. PP로 쓰이면 어지럽혀진, 난잡해진. 나는 그것 모두가, 그것이 난, 모두 난잡해진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뭐야? 지각 동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PP 쓰고 있는 거야. 됐죠? 마이 무엇에 의해서 one after another. 연달아, 연이어, 이런 뜻이지. 원 after another. 연달아.